김현수가 결정한 가운데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4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볼티모어는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에서 2대5로 패했다. 이날 패한 볼티모어는 53승 37패를 기록하며 동부리그 1위를 유지했는데요. 햄스트링 부상으로 라인업에서 빠진 김현수는 경기 시작 전 가벼운 러닝을 실시했다. 아울러 현지 언론에 따르면 김현수는 19일 뉴욕 양키스 원정 4연전에 함께 이동할 예정입니다. 경기 초반 볼티모어가 선취 득점을 기록했다. 무사히 3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매니 마차도의 희생타로 1-0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리드를 허용한 템파베이가 곧바로 에반 롱고리아의 솔로 홈런을 앞세워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승부를 원점으로 만든 템파베이는 2회 2득점, 3회 1득점을 기록하며 4대1로 달아났다. 반면 볼티모어는 6회 한 점을 만회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 템파베이는 8회 한 점을 더 보태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결국 경기는 5대2 템파베이의 승리로 종료됐습니다. 볼티모어 버크쇼월터 감독은 김현수의 부상 이후 러닝 테스트를 해본 후 부상자 명단에 올릴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수가 부상자 명단에 오르지 않은 것에 비춰볼 때 그의 부상은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는 대한민국의 야구 선수로 전두산 베어스의 야수이자 현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야수이다. 대한민국 내에서 최고의 교타자로도 평가받고 있으며 정확하고 정교한 타격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타격 기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류현진, 강정호, 박병호에 이어 네 번째로 KBO에서 MLB로 직행한 한국인 선수이고 KBO 출신 중에서 최초로 FA로 이적한 메이저 리그의 야수다. 위키백과 출생 1988년 1월 12일 대한민국